기증진 피의 이제 물성은 기본적으로 좀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고 자연스럽고 기증받은 말 그대로 진피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가 막 얄쌍하게 딱딱하게 나오진 않잖아요. 기본적으로 연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날카롭게 모양을 잡아주고 피부는 사실상 덮어주는 역할로 해서 코의 모양이 완성되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기증진피로 우리가 억지로 만약에 기증진피만으로 모양을 막 내려고 하면은 그런 복코 같은 것들이 좀 더 심해 보이거나 모양이 썩 이상적이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럴 수 있습니다. 기증진피의 이제 물성은 기본적으로 좀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고 자연스럽고 기증받은 말 그대로 진피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가 막 얄쌍하게 딱딱하게 나오진 않잖아요. 기본적으로 연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날카롭게 모양을 잡아주고 피부는 사실상 덮어주는 역할로 해서 코의 모양이 완성되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기증진피로 우리가 억지로 만약에 기증진피만으로 모양을 막 내려고 하면은 그런 복코 같은 것들이 좀 더 심해 보이거나 모양이 썩 이상적이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기증진피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재료들을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낮아진 다음에는 우리가 사실은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낮아졌고 울퉁불퉁한 것도 심한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불만족이라든지 아쉬운 점이 좀 명확하고 다양하게 있을 때는 조심스럽게 재수술도 얘기를 해보는 편이고 아주 간단하게 나 여기만 조금 들어간 것 같다 기증진피 조각주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듬고 갈 수도 있기는 합니다. 근데 이제 또 그 꺼짐이 심하면 사실 이거는 수술적으로 교정하는 게 더 안전하고요. 재수술이 꼭 필요한지 여부는 종국적으로 환자 한 분 한 분마다 좀 다르게 좀 결정이 돼야 된다.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마다 다른 건데 보형물 우리가 뭘 집어넣을 거냐에 대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콧대를 확 화려하게 만들고 싶은 건 당연히 실리콘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. 어떤 피부의 당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모양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 단단해야 되거든요. 근데 우리가 코에다가 말도 안 되게 단단한 걸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 대안같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말랑말랑하지만 모양을 유지해줄 수 있는 게 딱 실리콘의 물성이잖아요. 피부가 굉장히 얇고 그리고 어느 정도 피부에 여유가 있고 바닥도 별로 울퉁불퉁함이 없고 이럴 때 기증진피를 넣어주면 콧대가 좀 선명하게 살 수 있습니다. 그런 조건들을 갖춘 경우가 흔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선명한 콧대를 원한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실리콘을 쓰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모든 성형외과가 기증진피를 취급하는지 다들 쓰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대부분 얘기를 나눠보면 쓰시는 편인데 물론 이제 선호해서 자주 쓰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좀 상대적으로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좀 확실한 모양을 더 선호하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좀 이제 빈도의 차이는 확실히 다양하게 있지만 근데 이런 건 이제 무슨 공장에서 찍어내는 재료가 아니라서 기증늑이나 기증진피는 수급이 계속 바뀌거든요. 대부분 이제 수입을 해옵니다.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급이 일시적으로 이제 좀 원활치 않을 때는 이 수술을 받으려면 기다려야 된다든지 조금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이제 기증진피 관련된 질문들을 좀 모아서 답변을 좀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. 저희 병원이 이제 기증진피 수술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코에 대해서도 이제 수술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또 다양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도 궁금하신 부분들 올려주시면 이렇게 모아서 컨텐츠로 잘 대답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